아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대체. 아이씨. 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더워.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. 아이씨. 저는 말로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. 제가 하는 치료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이구 기가 막혀 인간. 아이고 우리 이러잖아요. 누구나 다 자기 우주 안에서 살아가요. 그래서 저 되게 공부 잘했습니다. 잘하게 생겼죠. 근데 도대체 기가 뭘까요? 얘기 잘어.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되게 기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. 내가 누군가한테 비밀을 간직할 때도 우리가 되게 많은 기회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. 좀 의심이 되나요? 자,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? 동기화를 시켜요. 비슷한 것들을 자꾸 끌어당겨요. 내 안에 문득문득 누군가 죽이고 싶어. 이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? 어떻게 그걸 몰라? 어떻게 넌 그것도 모르니? 나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포함이 되게 될 거예요. 남들은 몰라요. 내 욕구를 남들이 채워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. 아직도 안 믿어지신다고요? 너무나 똑같은 제 아들이 제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 닮아가지고 그걸 제 앞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더라고요. 그거를 알고 나서 정말 한 시간 동안 제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기가 강해진다는 거, 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그런 의미하고도 일면 상통할 거예요. 내가 보다 많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보다 많은 것들을 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. 이제 좀 믿어지죠?